안녕하세요, 아리즈네입니다. 오늘은 삼성 갤럭시 버즈 라이브 출시 전에 제품에 대해 예상해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 8월 5일에 삼성 갤럭시 언팩 2020 행사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갤럭시 노트 20하고 같이 갤럭시 버즈 라이브가 공개되는 건 이미 기정사실이죠. 버즈 라이브가 다음 주 공개를 앞두고 이런저런 정보들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예 버즈 라이브 온라인 매뉴얼 페이지까지 유출이 되었습니다. 매뉴얼 보면 뭐 버즈 라이브에 대해 전부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유출된 매뉴얼을 보면서 버즈 라이브가 어떤 제품인지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사실은 버즈 라이브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매우 독특한 디자인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픈형이나 커널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죠. 굳이 따지자면 거의 보청기에 가깝습니다. 삽입형 보청기 중에서도 크기가 제일 큰 ITE 타입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버즈 라이브를 보면 귀 바깥에 걸치게 얕게 삽입하는 ITE 보청기와 상당히 유사한 형태입니다. ITE 보청기의 디자인을 깔끔하게 만들면 딱 버즈 라이브 같은 모양이 되겠죠. 처음에 버즈 라이브의 디자인이 유출됐을 때는 이런 디자인이 어떻게 귀에 고정이 되는지 다들 궁금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에 대한 답이 바로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매뉴얼에서 이어버드 각부 명칭 부분을 보면 스피커와 반대되는 위쪽에 윙팁이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버즈에서도 귀에 단단히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윙팁이 버즈 라이브에도 있습니다. 생긴 건 버즈 라이브하고 다르지만 귀의 고정을 단단하게 시켜준다는 역할은 같습니다. 결국 윙팁이 있는 위쪽은 윙팁만 깊숙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바디 부분은 귀 밖으로 나오면서 착용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런 구조면 이렇게 커다란 이어폰 바디가 이어팁도 없이 귀에 고정이 되는 게 말이 되죠. 버즈 라이브의 스피커 부분은 이어팁이 없는 오픈형 이어폰에 가까운 형상입니다. 완전 오픈형 디자인은 아니고 소리를 모아서 출력하는 애플 에어팟과 비슷한 스타일이죠. 이런 덕트 구조는 오픈형 이어폰이면서도 저음을 모아서 출력해서 저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음을 모아서 출력하는 이유는 버즈 라이브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에어팟 프로 리뷰에서도 강조했듯이 노이즈 캔슬링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저음 대역폭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버즈 라이브는 오픈형에 가까운 디자인이면서도 저음을 최대한 확보하는 설계를 사용했습니다. 유출된 스펙에 따르면 드라이버 크기도 12mm니까 상당히 대구경입니다. 기존 버즈가 쓰는 드라이버가 6mm니까 구경이 2배가 됐죠. 구경이 2배가 되면 실제 진동판 면적은 4배가 되니까 구경 수치로 느껴지는 것 이상으로 드라이버가 엄청 커지는 겁니다. 드라이버가 클수록 저음 대역폭 확보가 쉬워지니까 오픈형이면서도 충분히 힘있는 저음을 내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귀를 완전히 밀폐하지 않는 이런 디자인이 ANC가 제대로 성능을 낼 정도까지 저음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는 역시 제품이 나와봐야 합니다. 사용자의 귀 모양이나 착용 상태에 따라서 저음 대역폭과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크게 편차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야 결국 제품이 나와봐야 알 테니까 나중에 실제로 제품이 나오면 자세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노이즈 캔슬링과 통화에 사용되는 마이크는 루머에 따르면 버즈 플러스와 마찬가지로 3개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매뉴얼 상으로는 외부에만 2개가 탑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긴 하는데요. 기존 버즈 시리즈도 이너 마이크는 외부로 드러나는 마이크 구멍이 없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이너 마이크를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 피드백 마이크로도 사용한다면 차음성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버즈 라이브가 하이브리드 ANC 방식인지 아닌지는 아직 공개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제품이 나와 봐야 알겠네요. 한편으로 버즈 라이브 설계에서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매뉴얼을 보면 터치 인식 위치의 한가운데에 마이크가 위치하죠. 그래서 외부 마이크를 쓰는 통화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사용할 때 터치를 하면 잡음이 크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삼성 정도면 어련히 알아서 잘 설계했겠지만 이런 구조는 원칙적으로는 피하는 게 맞기는 합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실제 귀에 착용했을 때 과연 문제가 없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오픈형 에어팟도 귀 모양에 따라서는 고정이 제대로 안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버즈 라이브는 그 에어팟보다도 귀 모양을 가릴 가능성이 더 큽니다. 결국 버즈 라이브의 성공 여부는 이 착용 편차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아무튼 버즈 라이브는 오픈형 이어폰에서는 노이즈 캔슬링이 힘들다는 통념을 깨는 무선 이어폰입니다. 이런 독특한 디자인도 오픈형 설계로 노이즈 캔슬링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연구의 결과물이겠죠. 시장에 나오는 무선 이어폰들이 다 비슷비슷해지는 와중에 이런 신선한 모델이 나와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기대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버즈 라이브가 나오면 삼성도 애플처럼 오픈형과 커널형을 모두 제공하는 무선 이어폰 라인업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게 소비자의 선택을 넓힌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모델입니다. 버즈 라이브가 실제로 출시되면 저도 가능한 빠르게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레지나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